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휴가 미복귀 수사에 대한 유권 해석을 맡았던 권익위 실무진에게 모든 유권 해석은 실무진이 한 것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라디오에 출연해서 허위 인터뷰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적으로 실무진 판단이었다 하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는 것 외에도 담당 국장을 시켜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해명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현희 전 위원장이 거짓말을 또 했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사를 요청했던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장관과 그 아들 수사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서도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재검토 지시하는 등의 유권 해석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고 그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머니가 장관으로서 아들이 수사를 받고 있으면 그 검찰이 이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상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여기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는 관련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서도 자 그렇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답변이 나가면 되냐 재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유권 해석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가 추미애 전 장관과 아들 수사 사이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놓은 뒤에 추미애 감싸기란 비판이 이어지자 전현희가 실무진을 시켜서 허위로 해명을 하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금 그 주심인 감사 보고서 초안과 그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 의견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달에 전현희 전 위원장을 이 같은 혐의로 수사 요청을 했고 이달 1일에 감사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 보고서 초안에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 7명 중에 4명이 유권 해석 관여 의혹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고서에만 관련 내용을 적자 이렇게 합의함에 따라서 이 내용은 최종 공개 감사 보고서에서는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현희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14일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 유권 해석 실무를 담당했던 국장과 과장 그리고 자신의 비서 등을 권익위 세종청차 5층에 위원장 질문실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된 모든 유권 해석 그리고 답변은 실무진이 한 것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한 국장에게 라디오 방송을 잡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디오 방송 일정을 잡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유권 해석을 맡았던 또 다른 A 국장에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실무자들이 한 것이란 인터뷰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이후에 A 국장은 같은 해 9월 17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 유권 해석은 기본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국장 이하의 자체적으로 판단했고 제출 과정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장 보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다. 자 어떤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본 틀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 보고는 하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그 절차는 실무진에서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전현희 전 위원장이 실제로 유권 해석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지만 실무진에게는 전적으로 실무진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하는 허위 해명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입니다. 당시 지시를 받았던 관련자들이 이게 기관장이냐 누가 했든 보통은 기관장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나눴다는 내용도 감사 보고서 초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그 밑에 있는 실무진들도 지금 그러니까 기관장이 자기가 책임 안 주고 밑에 사람한테 떠넘긴다고 라고 하면서 비판했던 내용도 감사 보고서 초안에는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라디오 인터뷰를 했던 A 국장은 감사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이 권익위도 살고 본인도 사는 방법은 실무자가 했다고 얘기하는 방법뿐이라고 늘 얘기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도 살고 본인도 사는 방법은 실무자가 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거짓말 하도록 시켰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권익위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인 이 허위 라디오 인터뷰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직권 남용 혐의로 지난해 10월 달에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자, 전현재 전 위원장은 2020년 국회 앞 식당에서 A 국장장에게 실무진이 한 것으로 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등의 허위 답변을 강요한 혐의로도 수사 요청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전현희 전 위원장이 아주 대범하게,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속여가지고 밑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세종경찰청은 A 국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서 진술의 진위를 지금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동안 전현희 전 위원장이 정치인이고 그래서 본인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조심한다 뭐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본인이 다 개입하고 관여해놔놓고 아닌 것처럼 밑에 실무진 보고 책임을 미루거나 또는 실무진에게 본인이 했다고 그렇게 이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라고 했다. 그것도 MBC하고 그렇게 이 MBC하고 짜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 7명 중에 3명은 전현희의 유권 해석 개입 의혹에 대해서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의 불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나머지 한 명은 자, 이 감사위원은 조치할 사항은 없지만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하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 주심 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직접 MBC 관계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측이 9월 15일 먼저 권익위에 인터뷰를 요청했고 권익위원회가 그 다음 날인 9월 16일 날 A 국장을 인터뷰 대상으로 알려왔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이 조은석 위원의 질의에 답신을 보낸 MBC 관계자는 A 국장 출연 당시에 섭외 담당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조은석 위원은 전현희 위원장의 라디오 인터뷰하라고 지시했다는 이 담당 국과장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적극적인 허위 진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A 국장에 대해서 무고 고발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사무처 측은 감사위원회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본인도 감사원 대심에서 권익위 국장실에서 MBC의 국장 출연을 섭외했다고 말했다. 국과장이 일관되게 진술하는데도 감사 권한이 없는 이 감사위원, 즉 조은석 위원이 신뢰성 없는 자료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조은석 감사위원이 적극적으로 전현희를 싸고 돌면서 그러니까 이 인터뷰했다고 하는 A 국장도 그 가짜 발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고로 고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여기 사무처에서 아니다 라고 다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왜 오늘 이 감사원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국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김의겸과 유병우가 고성을 지르며 다퉜는지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현희 위원장 건을 열람했느냐 이렇게 묻자 유병호 사무총장은 수차례 열람했다. 누가 열람했냐고 하면은 조은석 위원이 열람을 했다. 자, 이거 가지고 왜 패싱했냐, 열람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고 비판하고 했는데 자, 그러자 유 사무총장은 당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 제일 많이 열람했다. 그러면서도 열람을 하고서도 뭔가 결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허위로 뭘 답변도 강요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런 감사위원은 처음 본다. 처음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유 총장은 이 74년 만에 이 실컷 보고 난 뒤에 감사 결재를 안 누르신 분은 감사원 역사 74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이다. 자, 이거를 보면 그 처음인 것뿐만 아니라 이 감사 조사 내용에서도 직원들을 강요하거나 압박해서 사실을 고치라고 하고 기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람을 많이 해놓고도 직원들을 강요하고 압박해서 사실을 고치라. 그러니까 이 조은석 감사위원이 뭔가 이 감사 결과 내용을 고치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김의겸과 함께 충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감사원이 안에 지금 이 감사 결과를 놓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이 감사위원들이 자, 이 그 자기 진영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현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엄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앞서 보도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지만 전현희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련해서도 여기에 유권 해석에도 개입했다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이 2020년 6월 달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에 청와대가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규정한 게 국민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냐 이래서 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자, 그래서 권익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해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유권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전 위원장은 6월 28일 날 이 내용을 보고받고 답변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답변 내용 초안에는 사건이 접수가 되면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하고 신고된 내용과 관계 법령 등에 따라서 검토하여 처리하겠다 하는 문구가 들어있었는데 그런데 전현희가 이 내용을 보고받고 답변 내용에 접수되면 하는 문구가 있으면 권익위원회에 접수하라고 그런 식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순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이 지시에 따라서 접수되면 표현을 빼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 민원 등에 대해서 국민 권익 구제 여부 등을 조사해서 판단한다고 답변서를 원론적인 내용으로 고쳐서 성일종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권 해석하는 데 자체에 개입을 해가지고 특정 문장, 특정 단어를 빼도록 지시하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면은 지금 전현희가 상습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나중에 개입하고 난 뒤에 안 했다라고 해서 이 부하 직원에게 시켰다 하는 게 지금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군 특혜 오에게 유권 해석에서 본인이 개입해놔놓고 실무진이 했다. 그러면서 라디오 인터뷰를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고 전현희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현희도 처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